안녕하세요. 방문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7월 23일 도쿄올림픽 개막식에 큰 대지진이 발생할 확률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태평양에 위치한 일본 이즈제도의 화산섬인 하치조지마에서 어제 11번 연속 강진이 발생을 하였으며, 또한 어제 주곡구의 도토리현에서 지진이 또한번 발생하면서 최근 구마모토와 도토리현의 지진들은 결국 난카이 트러프 거대 지진이 전조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는 일본 개국 이래 최대의 위기가 다가오며 일주일 내로 큰 자연 재난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는 우려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난카이 트러프 거대 지진 발생 이전에는 내륙 지진 활동이 늘어나게 되며 최근에 구마모토와 도토리현이 내륙 지진이 이러한 난카이 트러프 거대 지진 전조 현상의 일환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오늘 7월 17일에 일본 기후현 히다 지역에서 또한번 연속 지진이 발생하면서 동일본 대지진이 또한번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일본 지진학자분들한테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 지진학자분들의 주장을 들여다보면은 이 동일본 대지진이 발생한 2011년 3월 11일 이전에 2011년 2월 27일부터 3월 6일까지 미소 지진이 31건이 발생을 했었으며 3월 9일에는 2011년 3월 9일에는 20건, 2011년 3월 10일에는 13건이 이 살리코 해역에서 발생을 한 후에 2011년 3월 10일에 동일본 대지진이 발생을 하였다는 주장입니다. 그 주장에 저도 동의하는 것이 최근 2021년 7월 31일 화요일 오전 9시 31분에 쿠릴 열도에서 규모 6.3의 강한 아우터라이즈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아오모리현 이와떼현 미야기현의 이 살리쿠 지역에서 강한 대지진을 이로 인한 이그 쓰나미 발생 위험이 크게 우려가 된다는 주장을 저 또한 했었죠. 이번에 오늘 7월 17일 토요일에 발생한 기후현 히다 지역의 이 연속 지진과 또한 동일본 대지진의 이 연관성을 저 역시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7월 17일 이 발생한 저녁 6시 7분에 기후현 히다 지방에서 발생한 규모 4.2의 이 진원의 깊이 10km의 이 강진을 들여다보면은 이 기후현 이 히다 지역에서 이 진도 3의 지진과 이 도야마에서의 진도 2, 나가노현 북부에서의 진도 2의 이 경계성 지진이 오늘 발생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도쿄 대학교 해양연구소 이 나가오 교수에 의하면 원래 나가노현과 기후현의 경계는 지진이 일어나기 쉬운 장소이고 태평양판과 필리핀판의 해저판에 일본 열도가 눌리면서 이 지역 그러니까 이 기후현 나가노현 이 도야마 이 지역에는 왜곡이 방출되며 유감 지진과 무감 지진, 그러니까 유감 지진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유감 지진, 무감 지진이라는 것은 지진을 못 느끼는 무감 지진을 포함해서 이 군발 지진이 자주 발생하는 이 지역들, 그러니까 이 나가노현과 기후현 오늘 지진한 이 지역들의 이 진원이 얕습니다. 진원이 얕고 흔들림이 항상 보면은 진원이 얕고 흔들림이 크고 최근에 이 특히 그 츠쿠바 대학교의 일본 츠쿠바 대학교에서 나가노현의 군발 지진이 2011년 동일본 대지진과의 상호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발표를 했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일본의 대지진을 대비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최근 7월 이후로 도쿄만과 사가메만을 진원으로 하는 이 소규모 지진이 다발하고 있으며 진원의 깊이 또한 20km 미만으로 이 얕은 곳에서 발생을 하고 있고요. 이것은 일본 수도권의 이 직하 지진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수도권을 강타할 수 있는 강진이 발생 가능한 이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는 지역, 이 지역에서 특히 6월 17일 야마나시 동부와 후지산 강진이 발생한 이후로 후지산에서 세 번의 강진이 최근 발생했습니다. 벌써. 최근의 지진의 패턴은 1995년 한신 아와지 대지진과 2004년 니가타 대지진, 그리고 2016년 구마모토 대지진, 그리고 도토리현 강진 등의 사례가 있고요. 어제 7월 16일 날 발생한 이 도토리현 지진이 그 증거가 또될 수가 있습니다. 최근 계속해서 이 도쿄만을 비롯한 이 보소반도, 이그 어디죠? 이 저기 지바현의 이 보소반도,
그 다음에 이 보소반도 앞바다에서 이 사가미 만에 걸쳐있는 이 사가미 트러프 주변에서 지진들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따라서 우리는 반드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최근 지바현과 그 이바라키현 남부의 군발 지진들이 계속 발생했다고 제가 거기 방송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죠. 이 연관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항상 이야기가 나왔던 이 사가미 트러프와 난카이 트러프의 연동이 이 도쿄올림픽 다음 주죠. 도쿄올림픽을 앞두고서 현실로 지금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가미 트러프와 난카이 트러프에서 초거대 지진이 발생할 수 있는 2021년 7월 17일이고 현재 이 다음 주 도쿄올림픽 개막식 앞두고 있죠. 23일에 앞두고서 초거대 지진이 도쿄에서 발생할 확률이 굉장히 그 높다는 이러한 그 것에 대해서 일본 지진학자들까지 연일 계속 그 경계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는 지금 어떻습니까? 지진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습니다.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지금 일본 정부는 무조건 도쿄 올림픽에만 집중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 안타깝습니다. 지금 대지진의 전조 현상이 눈앞에 있다는 이 수많은 지진학자분들의 경고를 지금 무시하고 있는 일본 정부의 모습입니다. 또한 이 큐슈 가고시마현의 오스미 반도와 큐슈 가고시마현의 또한 이 사스미 반도, 가고시마현의 오스미 반도와 사스미 반도에서, 사스마 반도에서 연일 그 뭐죠 연속 강진들이 발생을 하고 있는 것은 일본 열도의 대지진이 임박해 있다는 그 증거입니다. 최근에 계속해서 제가 오스미 반도에서의 그 강진 말씀드렸죠. 가고시마 현에요. 지금 오스미 반도와 사스마 반도에서 계속 지진이 나고 있습니다. 이 큐슈 가고시마 현에 또한 사쿠라지마의 화산이 계속 폭발하고 있죠. 이거 역시도 동일본 대지진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또한 이 기이반도, 이 기이반도와 이 시코쿠섬 사이에 있는 기이수도에서 슬로우 슬립 지진이 계속해서 발생을 하면서 오늘 7월 17일 12시 50분에 아마미 오시마에서 또 한 번 지진이 발생하면서 이 규모 3.9였죠. 이 하치조지마에서도 발생을 지진했죠. 오늘 7월 17일 오후 3시 15분 규모 3.3이었습니다. 그 무슨 얘기냐면은 아마미 오시마, 그러니까 그 난세지도, 오키나와 쪽 난세지 아마미 오시마에서 지진이 오늘 발생했죠. 그 다음에 또 하치조지마, 이즈제도,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도쿄를 친다는 얘기입니다. 결국에는 규슈 구마모토를 통과해서 북동진에서 오이타, 시코쿠의 에이메현, 그 다음에 이 그 중앙 구조선 단층대에 따라서 와카야마, 기이수도, 기이반도, 그 다음에 도쿄죠. 도쿄만과 사가미만을 연일 강타하고 있는 최근의 지진들은 일본의 수도권의 이 직하 지진의 발생 유형이 높다는 증거들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일본 수도권의 지진과 이 난카이 트러프의 움직임이 함께 상호 연관성을 가지고서 대폭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